왜냐면 일단 약속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침에 제가 잘 못 일어나는데 오늘도 제가 못 일어났는데 저 아침 깨워줬어요. 네, 7시 반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8시 네. 20분까지 안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현이 형은 약속 잘 지키고 아침에 저 잘 깨워주고, 그리고 일단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지식이라고 하면 모르는 게 없죠. 모르는 게 없어요, 정말. 이제 척척박사. 예를 들어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수학 공식을 비스무리하게라도 맞춰요. 어쨌든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뉴질랜드의 기원 이런 것도 알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어느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이런 것도 다 맞춰요. 너무 똑똑한 형입니다. 아, 이렇게 저희 이게 근육이 아니고 네. 지식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역시 저희 샤이니는 서로를 칭찬하면서 조금 더 친해지고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민호군 사랑해요. 어. 벌써 저희가 뉴질랜드 온 지 3일이 됐습니다. 네. 또
벌써 또 세 번째 촬영이 끝났네요. 벌써 촬영. 네, 셋째 날 촬영이 끝났는데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네. 맞아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네. 맞아요. 풍경이 너무 또 아름다운 곳을 봤고요. 오늘은 또 소위 천국이라고 불릴 수 있었죠.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소도 봤고 천국 같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의 자연의 사진도 찍었고요. 네. 숙소도 가봤어. 그렇죠. 이렇게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숙소? 혹은 기숙사. 기숙사 같은 집, 그리고 집에 와서 저희 같이 이렇게 네. 살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곳에서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바로 일어난 듯한 머리도 하고 양치하는 그런 사진도 찍었고요. 네. 정말 이번에는 뭔가 자연스러운 학생들의 그런 생활적인 모습을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또 내일은 저희가 도시에서의 촬영 네. 많이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기대됩니다. 내일을 계약하면서 오늘은 일찍 자죠. 네. 알려주세요. 안녕. 네, 오늘은 몇 번째 날이죠? 네 번째 날 촬영이구나. 네, 네 번째 날 촬영입니다. 네. 저희 옷이에요. 네.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좀... 이게 되게 변화가 심해요. 막 아침에 춥고 또 낮 되면 또 덥고. 네. 조금 건조하다 보니까 그늘이 오면 상당히 춥고 햇빛이 있는 곳에서 햇빛을 쬐면 따뜻하고 뜨겁고요. 그런 거 같아요. 이불 덮고 잤나요 어제? 네, 덮고 잤는데 깨보니까 이렇게 느끼해졌어요. 맨날 입도 이렇게 덮고 자면 저 이렇게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요. 오케이, 고! 오늘은 뭐예요? 네, 오늘은 네.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시작한 지 넷째 날 되는 날이죠? 넷째 날입니다. 네, 이곳은 네. 또 도시. 아, 네, 도시 어제 저희가 또 그려왔던 네. 그 뉴질랜드의 도시입니다. 맞아요. 이곳에서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할 건데요. 또 기대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굉장히 자연적인 그런 곳에서 일단 어제는 숙소, 기숙사 그런 네. 곳에서 준비하는 그런 학생 같은 느낌을 보이다가 드디어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온 거죠. 나온 거네요. 도시로 나온 거죠. 이제 학생들이 놀러 나온 건데 약간 여기서는 뭔가 자유로운 그런 느낌. 맞아요. 자, 오늘 네. 태민 군은 어떤 컨셉을 보여주실 겁니까? 저는 오늘 그냥 평상시 사람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자연스러워. 네. 네, 그럼 이제 또 저희는 도시를 표현하러 가봐야겠죠? 네, 저는 왠지 이렇게 키가 작아진 것 같아요. 좀 안에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자, 가볼까요? 네, 지금 고! 너의 얼굴 아직도 내 품 안에 느껴지고 저희가 농장에서는 이제 동물과 함께 자연 속에서 저희가 동화돼서
나오는 컨셉을 이제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시 속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처럼 저희가 자연스러운 도시 생활 모습을 이제 컨셉으로 해서 찍었어요.